1,300원이네. 진짜 많이 샀네. 용인 김양장 5.1장 위치는 예전 독립만세 운동을 했던 곳으로 중앙시장 인근 금압천변을 중심으로 5.1, 10, 15, 20, 25, 30일 정기적으로 장터가 열립니다. 차들과 함께 가보시죠. 김양장 학생 만세 운동 기념 표식이네. 김양시장. 그래서 여기 김양장 축제, 아 저기 김양장 축제도 있구나. 행복을 품. 여기죠. 용인 중앙시장 휴먼 김양장 축제, 축제가 있네. 땅콩. 이것도 아닌데. 얘는 그 집 이름 같던데. 체리, 조승교, 칠토마토, 콜라봉, 이게 아니네. 이게 뭐냐, 김철동. 저희는 최고의 상품을 최저가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부담 없이 구경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많은 옷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오징어 네 마리 나와요. 이게 힘이 많으시네. 이 젓갈 좋고 일단 이걸 좀 먹자. 먹었다 여기. 이거 오뎅 좀 먹고 가자. 저기 뒤에가 송담대역 중앙시장. 저기 송담대역 중앙시장이네. 일로 와. 어디? 햇땅콩. 오뎅 좀 먹고 가자. 이거는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아, 매운 것도 1,000원, 이것도 1,000원? 네. 똑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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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 낙지. 오, 잘 아이고. 안 좋고. 이거는, 이거는 장어인데? 장어? 다물치. 이건 부어 엄청인데? 그렇게 잘라주시는구나. 네. 아하. 비닐이가 있으니까 깨지진 네. 않고, 그게 딱. 김이 바삭바삭하니까. 예, 예, 방천 재료. 화력이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가보시죠. 3마리, 2마리. 아주 좋아요, 생물. 어우, 송어도 많아. 이렇게는 두 마리? 돼지 같은 거. 응? 깜짝 놀랐어. 아니요.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네. 살 공주가. 네. 네. 이름을 안 사갔다. 아유, 고추기로.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참기름 하나요? 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그 흰 글기름은 두 마리 포함이에요. 네. 뭐, 이게, 우리, 이거는 저게 우리나라 건가요? 아니요. 아, 다 수입이죠. 다 수입이죠? 아. 네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 들기름 요거 하나. 네. 하나 3,000원 줄게요. 5,000원.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니, 예상국수는 얼마예요? 얼마 줬는데? 아, 6,000원이요. 아, 6,000원이요? 시다 6,000원. 이거는 메밀입니다. 예, 메밀 6,000원. 아, 6,000원씩. 6,000원. 요거는? 요거 3,000원. 어. 월방대목이라고 그게 맛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월방대목이요. 월방대목. 네. 요건 도토리 그냥. 도토리목. 예, 청포목. 청포목이고. 네. 너 뭐 먹을 것 같아? 도토리목. 도토리목만? 네. 며칠이 가요? 용인 중앙시장은 상설시장으로 1960년도 개장하였고 에버라인 송담대역과 김양장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또한 주차장 시설이 많아 접근이 용이합니다. 특히 만둣집, 떡집, 순댓골목들이 모인 테마골목이 형성되어 있어 먹거리가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차대리와 함께 중앙시장을 구경해 보시죠. 고고! 엄청 큰데? 만두집이 많네. 선비만두. 선비만두. 뭐, 오송만두. 이따가 만두 여기서 좀 사가져 가서. 오송만두 있을까? 반찬가게. 점집. 이거 봐. 이쪽으로 먼저 가자. 가래떡. 응? 가래떡. 이바지 전문, 여기 문석 떡집. 오, 떡떡이네. 떡이네. 떡집? 계속 떡집이구나, 이게. 차두리가 오늘은 용인 김양장호 일장과 중앙시장을 구경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했고 먹거리가 다양한 장터였답니다. 촬영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시는 길 안전운전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